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24도예요. 조금 선선한 편입니다. 며칠 전에는요,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니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도 힘들고, 이 식물들도 힘이 들었어요. 저희 5월에 옥상 정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옥상이라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리오프스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어주니까는요, 조금 더 선선한 감을 느끼게 되네요. 이거는 병꽃인데요, 빨간 병꽃이었는데 꽃이 다 지고 진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삽목이 잘 돼가지고서 제가 삽목둥이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삽목둥이들도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진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키가 큰 다육 염좌예요. 염좌가 아주 요목대로 올라오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종이꽃인데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한번 바스락거려 볼게요. 여기 소리 나시죠? 제가 세게 흔들지 않아서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데, 이게 하얀색도 있는데 저희 것은 연분홍입니다.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주 좋아요. 익수루나, 그다음에 눈꽃은요, 이메리스라고도 하죠. 5월 초에 4월 말부터 꽃을 이렇게 피는데, 이게 노지월동 강자입니다. 아주 새파란 이 초록빛을 그대로 겨우 내내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지금은 진 모습이고요. 또 가면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난타나가 있습니다. 난타나는 칠변화라고도 하죠. 색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되게 이렇게 나타나죠. 오, 여기는 여기에 오니까 아주 화사한, 불을 켠 듯. 이게 황금낮 달맞이입니다. 이게 번식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는데요. 그래도 그냥 화사하게 보여주고 수월하게 자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기르고 있네요. 이 스티로폼 상자에 가두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이 봉우리들이 키가 같은데 요것만 유독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요. 그다음에 삼잎국화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그다음 어머나, 한 줄기 휴케라가 올라왔습니다. 이 휴케라도 노지월동 잘 되죠. 그다음 아스타 있고요. 아스타는 조금 있다가 꽃을 보여주죠. 노지월동 강자, 붉은 동자꽃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주홍빛입니다. 노지월동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요목대로 올라온 두릅나무가 있습니다. 잎을 넓게 이렇게 펴주면서 아래에 있는 식물들 차광 역할도 잘 해주죠. 그 다음 여기도 난타나가 있는데요. 꽃송이는 좀 작습니다. 물을 좋아하죠. 그 다음 여기는 생각지도 않은 방풍나물이 이제 꽃송이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키가 큰 범부채이고요. 여기는 제가 조그마한 바이솔을 소분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참나리입니다. 참나리는 저기 주홍빛 하늘나리하고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참나리는 그
꽃에 그 검은 반점이 있고요. 이 참나리 곁에는 호랑나비가 날아오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 뒤편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크림색 아나벨 수국입니다. 꽃대를 8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나벨 수국. 활짝 펴면은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약간 그늘진 곳이라 제가 베고니아를 삽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이것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도 수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실랑. 제가 짧게 이렇게 잎을 잘라놨는데요. 여기 매실도 열리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떨어지죠. 율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늬 둥글레. 그 다음, 신기한 것은, 이, 제가 하늘나리를 여기다 심을 까닭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꽃을 피우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어떻게 이 소나무 숲, 여기 더덕 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육이도 제가 같이 기르고 있는데, 우주목입니다. 아, 목대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이것은 인디언 감자래요. 감자 중에 인디언 감자, 이거 지인한테서 받은 건데요. 달랑 하나가 올라와서 지금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지가 아우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게 대형 화분에 한가득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 기후 변화인지 저희 집에 작약이 일찍 피고 저기에 지금 이렇게 꽃씨가 달려 있죠. 씨방이 맺어 있습니다. 일찍 피고 일찍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피고 일찍 진게 이거 금랑화도 아주 일찍 피고 일찍 져버렸어요. 아,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기 외목대로 올라오고 있는 오대마리 수국이죠. 내년에는 이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글라디올러스인데요. 아,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다리아인데 키가 작습니다. 작년에는 키가 컸었는데요. 그 뿌리를 심었는데 키가 이거밖에 안 자라네요. 여러 뿌리가 이렇게 싹을 틔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리, 아우 다홍빛 너무 화사하고요. 이거는 백합입니다. 백합도 봉우리를 많이 맺었어요. 아니 이거는 흰색이 주종인데 또 어떤 색이 노란색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우단동자는 지인이 주셨는데 이것도 꽃대는 안 올라왔지만 꽃이 피면 아주 화사하죠. 아, 여기 하늘나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20송이가 넘어요. 아우, 이쁩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색감이 너무 화사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개화 기간이 2일 이상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점이 아쉬운데, 노지월동 광자입니다. 아주 화분에서도 노지월동 잘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제 뒤에 있는 이 용월도, 아, 이것도 노지월동 100%는 아니지만, 추운 겨울 나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빙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삽목둥이, 난타나 삽목을 해서 이렇게 놨는데 잘 자라주고 있고 돌단풍도 이렇게 잎이 단풍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바이솔들을 좀 모아놓고 있는데요. 시간 되면은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요, 초호화화를 이렇게
모아뒀는데 이게 2시나 3시경이 되면 활짝 활짝 핑크빛 사랑스러운 조그만 꽃들을 보여주는데 조금 아쉬운데요.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활짝 핀 모습을 못 보고요. 그다음에 활짝 핀 돌나물꽃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한무더위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더덕도 한무더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천나무가 하얀 꽃을 이렇게 맺고 있네요. 근데 많이 맺었어요. 이게 가을 되면은 또 빨갛게 변하죠. 빨간 열매로요. 그 다음 핑크빛, 분홍빛 낯달맞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린 듯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는 아름다운 꽃이라기보다는 이게 뭘까요? 잎이 어느 것을 닮았나요? 양배추. 양배추는 동글동글 통으로 된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수경으로 기르다가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다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질화가 되면서 이야 키가요 1m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씨앗도 맺었어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기 꽃 한번 보세요. 이게 양배추 꽃입니다. 양배추 밭에 가지 않으면 볼수 없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신기해서 뭐 화사하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심어 봤더니 이러한 꽃을 보여주고 열매도 보여주고 또 잎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육들도요, 비교적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차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잎이 별로 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지금 모아놨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여기도 차광막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저희 집그 옥상에 어떤 것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 나무들이 자라는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색감이 너무 곱죠. 핑크빛. 배추냐가요? 너무 이쁩니다. 이거 가을까지도 물만 잘 주고 햇빛 좋으면 잘 피워줍니다. 이거는 보라색 겹 밀레니엄. 이쁘죠? 이것보다는 꽃 색감이 조금 이렇고요. 꽃 크기도 작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르고 있는 그 화초. 야생화 이런 것등 또는 바이솔도 옮기기 편한 걸로 제가 조금 옮겨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용궁루즈도 아주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익기 위해서 주인공처럼 왕관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잉글랜드 칼카리움이 삥 둘러서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크라는 바이솔하고 이라크라 로이딩이 빨강색, 그 다음에 여기는 능견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도 있고요. 여기는 색감 너무 고운 방울복랑 햇빛에 달궈지니까는 이러한 빛을 보여주네요. 리치아이금이 꽃도 피고요. 또 잎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사랑초 있고요. 제라늄. 그 다음 설란도 아주 귀엽죠. 병꽃은 삽목 너무 잘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워킹 아이리스인데요. 지금 이게 꽃이 졌습니다. 이미 한 송이가 폈다가 하루를 못 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6, 7송이를 피워줄 것 같아요. 이거는 잎을 앙다물고 있는 지금 초화화입니다. 이거는 노지월동 100%잘 되는 비올라. 이거는 다육과죠. 염좌. 무늬아이비. 그 다음 핑크 드림. 너무 이쁜 색감 보여주고 있어요. 다육들도 이 꽃처럼 다육도 이쁘고요. 바이솔도 참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개의 종류를 지금 병행해서 지금 곁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